최근 고열과 몸살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산 지역 18개 병원의 표본 감시 결과 지난달 7명이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이번 달에 51명으로 7배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약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제 사용량은 한 달 전 594개에서 이번 달 5,267개로 10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약국에 들어오는 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들어오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약국에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시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청과 협의하여 정기 약 배송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고 긴급 물량에 대한 수시 배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를 지금 폭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두 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환자 증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8월 18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표본 감시를 한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2주차 같은 경우에서는 입원 환자가 1,35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29주차가 229명이었던 숫자를 생각을 하면 증폭 그리고 폭증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개학 시즌이 도래했고 그렇죠. 그리고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감염관리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일하진 않나라는 문제와 또 치료제에 대한 수급 문제가 함께 지금 겹치면서 불안감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이 격리 의무가 없는 거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진이 의심될 때 자비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지금 3만 원, 1인당 3만 원으로 3만 원 예, 네. 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근데 선제적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사회적 그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3만 키트를 이미 구입해서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검사 키트라든지 그리고 검사비에 대한 부담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원인이 결국에 코로나19가 지금 엔데믹으로 들어오면서 네. 4등급 지금 감염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검사나 이런 격리에 대한 지금 의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라도 지금 의무 착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지금 또 사회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재유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의 보건당국의 대처가 또 안일했다 이런 비판점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됐었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격리 의무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서 결석을 하게 되거나 결근을 하게 되면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이 치료제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11만 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11만 명이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8월 말이면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작년 최고 수준으로도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감염 자체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병원 자체에서도 의료 공백 상황이 함께 더해진 상황이고 아무리 이번 주 6만 명분 그리고 다음 주 17만 7천여 명분의 치료제 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급되는 것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 3주간은 우리 시민들께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나 부산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난 코로나19를 겪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백서도 이제 제작을 했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이제 학생들의 개학과 이제 동일하게 해서 이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도 다시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병상 확보와 이 예상되는 수치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발빠르게 치료제 확보를 요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자나 면역질환자와 같이 아무래도 고위험군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양병원부터 해서 지자체에 좀 발빠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이제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난 8월 9일 날 긴급 점검을 관계 부처 점검을 통해 가지고 총 6차례 이제 5,814명분을 이제 받아서 이제 지자체로 이제 배대정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의료 협의체 등 유관 기관들과 의사 소통을 통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보건교사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관리 이제 모의 훈련을 지난 7월 달에 예, 실시한 상황이고 감염 취약 시설 이제 전담 대응 조직을 운영하면서 예, 집단 발생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금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 조금 그 의문 혹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뚜렷해요. 옛날처럼 막 아이고 이거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느슨해진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너무 막 이걸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석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확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네. 물론 과한 불안감 조성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께 현실을 좀 명확히 전달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와 개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미 일상의 단절과 팬데믹 공포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드릴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폭염 탓에 마스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에 대한 위생과 그리고 비말 전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스스로가 좀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9일 날 이런 올해 이제 8월 말까지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확산이 우려된다는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이 그런 치료제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대응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사회적으로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경각심이 조금 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저 이런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금 그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